무도도 리메이크했잖아. 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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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가슴이 웅장해진다. 대한민국 방송사의 길이 남을 예능이거든요. 안녕하세요 새끼들아.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의 콘텐츠는 다시 보고 싶은 추억의 예능 월드컵. 또 추억팔이냐? 어떻게요? 추억팔이 또 이거 잘 나오는데 추억팔이랑 월드컵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출발 드림팀. 출발 드림팀 국룰 보고 있을 때 적법 같은데? 근데 막상 뛰라 그러지? 절대 못 뛰거든요. 뜨거운 형제들. 이거 레전드죠. 아바타 소개팅 여기 제일 먼저 한 거 알아요? 근데 이게 당신 인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. B-특급 예능? 멤버부터가 개꿀잼이야. 시험 가겠습니다. 쟁반 노래방. 야! 한국 예능의 정수 아니냐 이거? 이거는 모르면은 간첩이지 이거는. 앳띵거 봐봐 사람. 이효리 씨. 신동엽 씨. 명성은 그대로네. 놀러와. 놀러와 한창 할 때는 잼민이었어. 잼민특. 표시 안 좋아. 들어서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. 얻어맞고 몸싸움하고 런닝맨 좋아하잖아. 그런 거 좋아하지. 이런 토크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잼민이들은. 그것도 잼민이 무시한다. 맞는 말을 하는데 무시를 한다 그래. 어려운 말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너 잼민이지. 쟁반 노래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경규의 몰래카메라. 레전드. 이거 진짜 존나 웃겼는데. 이 편이 진짜 레전드 편이야. 가짜 종교 집단의 같은 동료 연예인이 끌고 간 편이었거든요. 다들 구호를 외쳐. 라메카레 몰거니. 근데 이게 거꾸로 하면 이건 몰래카메라. 이게 개 레전드인데. 경규 형님이 그 몰래카메라 대명사였어요. 사람들이 어떤 황당한 일 있다가도 경규 형님이 이러고 얼굴 딱 들이밀으면 아! 바로 상황 유쾌해져. 다들 울다가도 아! 화나다가도 아! 무도도 리메이크했잖아. 왔다 가슴이 웅장해진다. 대한민국 방송사의 길이 남을 예능이거든요. 끝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는 회자가 돼. 무야호 최근에도 유행했잖아. MBC 채널 봐봐. 옛날 예능 해갖고 무한도전 조회수 미쳐요. 사람들이 요즘 예능 안 보고 이 무한도전 옛날 거 본다니까? 봐봐요 뭐 한이 맺혔나. 보면 존나 재밌어. 화성인도 레전드인데 대진이 안 좋네. 무도 가요제도 레전드지. 가요제. 가요제만 딱 하면은 그냥 차트 휩쓸었잖아 그냥. 야 보면은 명수 형이 히트곡 제조기다. 매용 냉면. 그래 바람 났어도 명수 형 거잖아. 지드래곤이 예능 나오던 시절. 진드래곤이 예능 나와갖고 몸개그하던 시절이라고.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. 무모한 도전이었잖아. 뭔지 알지? 다음 강의에서 얘기합시다. 상상 플러스 미쳤지. 라인업이 일단 미쳐가지고 깔때기 때리면서 홍보하세요. 이거 몰라? 뱃떡. 종신이 형 맨날 찌개에 라면 스프 몰래 넣고. 뭔지 알지? 이효리님이랑 김종욱님이랑 개 티격티격거리고 재석이 형 옆에서 존나 깐족거리고. 아 그때 그 재미. 자 엑스맨 나왔죠? 애초에 강호동 유재석 더블 MC면 말 끝난 거 아니야? 대한민국 예능의 뿌리 아닙니까 뿌리. 러브하우스. 얘네들 대진운이 안 좋았어. 러브하우스가 그거잖아요. 여러분들이 아는 그 부분. 엑스맨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실게임! 이것도 레전드 아니냐? 재석이 형이 대단하게 대단해. 컨셉까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진짜야. 나머지는 컨셉이야 나. 근데 보면 다 진짜 같아. 이제 패널들이 골라요. 저 사람 진짜다. 진실의 정화! 울려라! 땡땡! 울리면 진짜인 거야. 안 울리면은 못 맞춘 거거든. 진실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유선언 주먹이 운다. 이게 레전드지. 카메라 앞에 대고 둘이 나와갖고서는 말로 막바라 뜨는 거란 말이야. 이것도 재밌긴 한데? 공포의 꿈이다? 대한민국 예능 꿈 따로 몇 년을 먹었는데. 그리고 그 뒤에 날아가는 거 위험한 초대. 금지어 얘기하면은 폭탄 맞고 금지된 행동하면은 갑자기 의자가 슉 날아가고 풀에 빠지고.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당연히 엑스맨이죠. 재밌었는데 뭐야 왜 안 넘어가? 아 당연하지 할 때 기마가 주는 거. 당연하지 여기서 나왔다. 왜 안 넘어가 이 씨발. 당연하지 저 엑스맨에서 나온 건데 너 나 좋아하지? 당연하지. 아 당 무도지. 지금은 짧은 말 소름이 싹 돋는구만. 그냥 무도 얘기 좀만 더 해볼까요? 레슬링 봅슬레이 웃음과 감동을 둘 다 챙겼던 대한민국 레전드에는. 사실 나는 봅슬레이 같은 별로 안 좋아하긴 했어요. 아이유랑 GD가 같이 한 번에 같은 예능이 나오는 거 상상이 돼요? 당시에 그걸 가능했던 게 무한도전이거든. 그래 여기 스타킹이 없냐? 1박 2일 왜 없냐? 1박 2일 아직 하니까? 아 그래 다시 보고 싶은 이니까 빠르게 뽑겠습니다. 지금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. 자 결승 무한도전 무도가 야 진짜 압도적이다.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압도적이네 그냥 62.5%. 자 이게 얘기 나왔던 거 일단 1박 2일 패트에서 영원한 숙적. 나만 아니면 돼!
최초로 스태프랑 예능인이랑 싸웠던 프로그램. 밥 먹듯이 밖에서 자던 프로그램. 개콘? 아니 개콘도 빠졌네. 뭐 빠진 거 되게 많은데? 옛날 예능 참신한 거 많았어요. 옛날 예능. 혹시나 오늘 언급 안 한 예능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세요. 다음에 추억팔이로 써볼게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유바!